네, 스승님 가르침 감사합니다. 네, 근데 스승님 이번 질문자가 폐기물 투기로 인한 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한 문 더 풀어야 되네. 이건 짧게 풀어가자고요. 환경 오염은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환경이 오염되게 돼가 있어요. 1차적인 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구의 환경은 전부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지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면 전부 다 지구는 되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지구는 황폐화도 될 수 있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갖고 지구는 되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3대 7의 법칙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게 30%만 노력을 해도 몇 년이면 지구 환경은 다시 돌아옵니다. 30%는 우리가 노력하면서 가야 될 것들이 이제 앞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금 사는 방법으로 파괴를 시키고 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2100년이면 요 사람 몇 프로 못 살 거예요. 이대로 살면 이대로 지금 방법으로 해갖고 확장해가면서 우리가 자연도 파괴하고 우리가 이게 자연을 파괴하는 그 자체가 그냥 놔두면 사람이 이 지구촌에 살 수 있는 게 30%밖에 못 살 거예요. 그 뒤는 계속 줄어듭니다. 2100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2100년이에요. 전부 다 병들어 다 죽어요. 병들어 다 죽으면 어떻게 돼? 30% 살면 어떻게 되냐? 30%. 70%가 오염 안 시키니까 지구는 돌아오겠죠. 이거 빨리 안 와닿나 이거? 아니 70% 죽여버리고 네가 오염을 계속 시키니까 오염 못 시키게 죽여버리고 30%만 살면 지구 자전 능력이 이 지구 살리냅니다. 왜 인구를 자꾸 감축시키려고 달라드나요? 너희들 멋대로 사니까. 이 자연의 판이라는 게 있고 운용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너가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러면 인구 줄이면 되잖아요. 인구 줄이는 거 엄청 쉬워요. 그래놓고 또 베이비 붐 시대 만들면 되지. 줄이고 늘리는 거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아 지구 좀 쉬게끔 만들려면 좀 보내보고 한동안 안 보내면 돼요. 사람으로 안 보내면 뭐 보내면 뭐해 죽을 건데 병들 건데. 그때 안 보내죠. 인구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2100년까지 우리한테 미션이 들어왔어요. 지구 환경은 너희들이 만져서 살릴 수도 있고 너희들이 만져서 파괴할 수도 있다. 그게 지금 우리 베이비 부모들 홍위 인간들 지도자들이 어떤 지혜를 꺼내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세상은 다시 만져집니다. 지구를 이렇게 파괴시키려고 지금 수십억 년, 억 년 동안 이렇게 우주를 생산하고 지구를 만들어 인간을 생산시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놔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 지구는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과학자들이 안 치주려고 해도 니도 그래서 요 사는 거예요. 응? 여기는 인간이 태어나서 사람으로 성장하는 곳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일이 끝날 때까지는 큰 일은 안 일어나요.
하지만 인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구 보호도 하고 우주를 만지기도 하고 우주의 운행도 하고 이런 걸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내 할 일을 찾아서 내가 할 때, 그럴 때 이 지구는 되살리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삶이 즐거울 때 지구 오염 안 시키고 살아요. 지구를 파괴하면서 내 삶이 즐겁다고? 그런 법칙을 안 만들어줘요. 내 삶이 즐거우면 지구도 파괴 안 되게끔 만들어가는 이 척도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즐거워야 되고 우리가 불평불만이 입에서 딱 없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성장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최고, 대한민국의 최고 병, 불평불만병. 요거 안 없애고는 절대로 지금보다 지구 환경이 더 좋아지고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내 입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 하지 마라 내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불평불만 하고 있다고 가르쳐주는 거죠. 불평불만 안 하기는 내 같은 사람이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지금 다 점검을 한 거예요. 사회를 다 보고 어떻게 해주면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 안 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려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기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불평불만병이 없어진다. 인류 평화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지구 환경에 대해서 뭘 하나 뭐 안 버린다고 그 안 버리게 한다고 해서 안 버려지는 게 아니고 삶이 달라지면 안 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지혜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운용되는 게 달라요. 전기를 생산하는 법도 달라질 것이고 화석 연료 쓰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 이제 이거 잡을 수 있는 지혜가 나와야 되고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만질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너무 걱정 거기에다가 몰두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일을 바르게 해 나가면서 스스로 잡히게끔 할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